안녕하세요. 까꿍아입니다. 오늘은 입고지로 6년 하고도 4개월을 더 키운 월미인을 합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목판에서 월미인을 꺼내고 있는 영상 보이시죠? 6년을 넘게 키우면서 한자리에서 분갈이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3년 정도 됐을 때까지는 얼굴이 작아서 이동을 시키면서 분갈이 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삽목판에다가 새로 분갈이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3년 4개월 정도는 이 한자리에서 키우게 된 거예요. 분갈이로 옮긴 후 3년 4개월의 기간도 짧은 기간은 아니죠. 하지만 살균과 살충만 잘해준다면 3년 4개월도 끄떡없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살균과 살충제는 어디서 구입하시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살균과 살충제는 농약사에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일반 시중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미인이 복대에 비해서 얼굴이 엄청 큰 얼큰이들이에요. 그래서 마사로 고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흐물흐물 쓰러집니다. 머리가 너무 무거워. 자리를 잘 잡았으니 이제 가운데 부분에 흙을 많이 채워줄 거예요. 이유는 이렇게 큰 화분에 다육식물을 너무 평평하게 같은 키로 심어 놓으면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테두리 부분 외에 가운데 부분에 흙을 많이 담아줍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고정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마사를 전체적으로 얇게 깔아줍니다. 제일 가운데에 있는 월미인을 가장 높은 키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서클 부분도 제일 가운데 부분보다 살짝 낮게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을 제일 가장 테두리 부분이죠. 그 부분의 아이들은 가장 낮게 심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돔수형으로 부풀은 빵처럼 봉긋하게 정말 예쁘답니다. 이제 마무리로 굵은 마사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고정이 더 잘 되라고 살짝 콕콕 눌러줍니다. 마무리 청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쓱쓱싹싹, 쓱쓱싹싹, 깨끗하게 쓱쓱싹싹, 쓱쓱싹싹. 이렇게 완성! 부풀은 빵처럼 봉긋하게 심겨진 예쁜 월미인. 오늘따라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네요. 여러분, 즐감하세요. Thank you.